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선별이냐 모두 지급이냐, 논란 끝에 선별 지급으로 가닥을 잡은 2차 재난지원금 어떻게 지급할 것인가가 결정이 됐습니다. 7조 8천억 원 규모의 4차 추경을 편성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최대 200만 원씩 3조 2천억 원이 지원되고요. 또 12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는 양육비 개념에 1인당 20만 원씩 모두 지원을 하고, 13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는 통신비 2만 원씩이 지원됩니다. 그리고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으로 1조 4천억 원이 추가 투입됩니다. 코로나 위기에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선별 지원으로 인해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분들이 계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분들까지도 잘 챙겨주길 바랍니다. 9월 10일 목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치, 센 척 하더니 별 수 없구나. 치질 앞에서 센 척 말고 좋아, 디오스민. 치질은 보이는 증상보다 보이지 않는 원인을 치료해야 하니까, 치질의 원인인 혈관벽 강화부터 협착 완화까지 먹는 치질약 좋아, 디오스민. 좋았어! 좋아, 제약. 영림 모델 손예진입니다. 인테리어 관심 있는 분들은 영림도 좋은 건 다 아시죠? 근데 그거 아세요? 도어 잘하는 회사가 키친바스도 잘한다는 거. 이제 인테리어 하면 도어, 키친바스 모두 잘하는 영림이죠. 영림을 만나면 공간이 예술이 된다. 영림 키친바스. 맑은 공기가 집 안으로 들어오니까 청정, 나쁜 공기를 집 밖으로 내보내니까 환기. 공기청정과 환기를 동시에 하니까 청정환기. 이제 창문 닫고 환기하세요. 청정환기 시스템을 나비앤하우스에서 만나보세요. 경동나비앤. 지원이가 좋아하는 돼지고기? 부드럽고 산내없고 고원동 암돼지. 풍미 가득 살살 녹는 그 맛, 고원동 암돼지. 고원동 암돼지 아니면 안 되지. 무공해 고완돈 암태지. 자, 따라해보세요. 이카운트 ERP 4만원 회계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재고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생산관리. 사업 성공 함께해요.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특성화고 졸업 후 바로 취업했지만 학업에 대한 아쉬움은 있어요. 나이는 먹는데 실력은 제자리 같아 불안하더라고요. 직장인을 위한 1학습병행 대학 입시제도. 전국 23개 4년제 대학에 참여하고 서류 전형 등으로 지원 가능하니까 검색창에 라이프사업대학. 마운티아 윤계상입니다. 입으면 덥고 벗으면 추운 계절, 옷 고를 때마다 어려우시죠? 그렇다고 이 좋은 계절을 마다할 수 없죠. 아침 저녁 쌀쌀할 때마다, 가볍고 부드러운 옷이 필요할 때마다 마운티아 플리스. 그럼 나가볼까요? 마음 가는 대로 마운티아. 네, 라디오 오늘 목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따끈따끈한 경제 이슈 짚어보는 이인철의 시사경제 함께하고요. 2부 김성수 시사평론가와 함께하는 시간이죠. 김성수의 세상 읽기 이어가겠습니다. 이어서 안동MBC 창사 50주년, 6.25 전쟁 70주년 특별기획 라디오 드라마 낙동강 전선이 계속됩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경제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도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2차 재난지원금 조금 전에 이제 국무회의도 통과됐고 내일 국회로 제출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자, 구체적인 금액이 나왔네요. 모두 그렇습니다. 7조 8천억 원 규모 4차 추경을 이제 편성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총 7조 8천억 원 규모의 2차 재난지원금이 일단 4차 추경을 통해서 내일 국회에 제출이 됩니다. 예. 우선 이 코로나 재확산으로 가장 이제 피해가 큰 소상공인, 자영업자들한테 이제 집중 지원이 됩니다. 모두 3조 8천억 원 상당이에요. 예. 377만 명의 혜택을 받게 되는데,
이 가운데 3조 2천억 원이 현금으로 지급이 됩니다. 네. 전국에 있는 PC방 하시는 분들, 노래방 하시는 분들 최대 200만 원까지, 또 수도권 음식점의 경우는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재정 투입도 늘어납니다. 지금 고용위기 상황이 지속이 되면서 10조 원 이상 투입이 됐지만 이번에 추가로 1조 4천억 원이 투입이 돼서 119만 개 일자리를 지키는 데 사용이 됩니다. 예. 또 돌봄을 통해서 좀 힘들어진 가정이 좀 많습니다. 이제 돌봄 지원 대상도 1차에만 7세였습니다만 초등학생까지 대상을 늘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532만 명에게 혜택이 돌아가서 예. 금액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만 20만 원씩 지원을 받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이제 신규로 저소득층 긴급 생계 지원이 추가가 되는데요. 89만 명에 대해서 총 4천억 원 상당히 지급이 되고요. 예. 또 어제 당정이 발표했던 대로 13세 이상 국민 모두에게 통신비도 일회성이긴 합니다만 2만 원 일률적으로 지원이 됩니다. 예. 어쨌든 지금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이 지원금을 추석 전에 지급할 수 있도록 문 대통령은 이제 국회에 협조를 당부를 했습니다. 네, 이번 4차 추경 선별 지급이긴 하지만 약간 좀 보완을 했군요. 보편 지급을.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 크게 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최대 200만 원, 3조 2천억 원 한다는 거고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통신비 2만 원씩 지원, 12세 이하 아이가 있는 가정에 그 아이 한 명당 20만 원씩 모두에게 이것도 보편 지급입니다. 모두에게 지급한다는 거고 고용안정 지원으로 또 한 1조 4천억 원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자, 이 통신비 1인당 2만 원 통신비 지급하는 것 같고도 말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이것도 좀 설명해 주시죠. 사실은 이거는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사실은 이게 지원 대상이 굉장히 좁았습니다. 당초 계획은 17세부터 34세 그리고 네. 50세 이상만 통신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추진을 했는데 네. 당정청 논의 과정에서 지금 13세, 만 13세 이상으로 확대가 된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경제활동이 가장 활발한 35세부터 49세가 빠지면서 논란이 됐는데요. 그렇죠. 예. 통신비 지원의 취지가 코로나 사태 때문에 비대면 활동이 늘어난 점을 감안해서 그 비용을 보존하자라는 취지지만 그런데 경제활동이 가장 활발한 30, 40대를 제외하는 것이 형평성이 맞느냐라는 비판을 이제 수용을 한 건데요.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지원 대상 만 13세 이상이 8월 말 기준 4,640만 명. 전체 인구의 90%입니다. 예. 10명 가운데 9명이 혜택을 받게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지원 금액이 당초 6,600억 원 수준에서, 9,000억 원이 넘는 1조 원으로 이제 가까워져서, 그러면 전체 지원금 7조 8천억 원을 선택과 집중을 하다가 갑자기 보편적으로 좀 돌아선 게 아니냐, 포퓰리즘이다라는 이제 반론도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그래서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혹시 성인 같은 경우는 거의 다 핸드폰 다 갖고 있습니다만, 학생들 같은 경우는 없는 학생들도 종종 있잖아요. 13세 그러니까 이상 학생들. 부모 명의로? 예. 네, 부모 명의로 이제 갖고 있기도 한 이제 그러니까요. 저학년들이 있는데 예. 이런 경우에는 이제 한 대만이고요. 또 법인폰, 외국인 전용은 이제 제외가 되기 때문에 예. 약간의 이제 이 선별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것도 좀 문제가 될 것 같네요. 만약에 이제 4인 가족인데 아빠, 엄마 명의로 각각 한 대씩 있고 자녀 둘이 이제 아빠 명의로 두 대를 갖고 있다. 그러면 이제 한 대만 되는 거예요. 아빠는 석 대, 그 엄마는 한 대잖아요. 이 집은. 예. 그러면 아빠 앞으로 하나, 2만 원, 엄마 앞으로 2만 원 이렇게만 2만 원. 나오는 거고. 그렇습니다. 만약에 학생 같은 경우 학생 본인 명의로 했다면은 학생 각각 네. 2만 원, 2만 원, 2만 원 이렇게 8만 원이 나오는 거고. 그렇습니다. 이것도 좀 복잡하군요. 예. 그리고 성인 중에 핸드폰을 갖고 있지 않은 분들도 계시잖아요. 뭐 거의 없겠지만. 이런 분들은 또 지급을 못 받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급 방식이 정부가 예. 직접 지원하는 게 아니라 이동통신사 요금을 2만 원 할인해주면 예. 정부가 이걸 보존해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휴대폰 개통을 안 하신 분의 경우 예를 들어서 신용불량자라든가 예, 예. 자기 명의 개통을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렇죠.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아, 이것도 좀 썩 마음에 안 드는데요. 이런 정책도. 자, 어쨌든 이제 4차 추경 얘기해봤고
자, 취업자 수가 이제 매달 발표가 되는데, 지난 8월 취업자 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6개월 연속, 그러니까 지난 3월부터 해서 지난달 8월까지 6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19가 재확산됐죠. 역대 최단기 장마 폭우까지 이어졌습니다. 고용시장의 충격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지난달 취업자 수가 1년 전에 비해서 27만 4천 명이 줄어든 겁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이제 지난 3월부터 6개월 연속 감소세인데, 네. 물론 감소폭은 다소 둔화되고 있긴 하지만, 그러나 6개월 연속 고용이 줄고 있다는 건,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였던 2009년에 8개월 연속 감소한 이후 11년 만에 최장기간 감소세입니다. 그렇군요. 자, 가장 타격을 받고 있는 게 바로 청년층, 자영업자들, 여성층에 있는데요. 예. 임시일용직들. 예. 연령대별로 보게 되면 60대만 38만 명 늘어났을 뿐 30대가 23만 명 줄었고요. 40대 18만 명, 20대 13만 명 이상 감소한 겁니다. 예. 청년층은 특히나 20대 고용보조지표 실업률을 보게 되면 24.9%. 4명 가운데 1명이 사실상 실업상태라는 거고요. 예. 또 비경제활동도 8월 기준 역대 최대입니다. 그냥 쉬었다라는 20대가 늘어났습니다. 특히 이제 대면 업종들, 도소매 업종, 숙박 음식업 업종들 취업자가 가장 많이 줄어서 이 자영업자들, 소상공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데 문제는 이 8월 고용지표는 이제 8월 9일부터 15일 사이에 조사가 된 건데요. 예, 예. 사실 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강화된 건 지난달 16일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통계에 채 반영이 되지 않았다. 그렇죠. 9월 예. 고용은 아마 4월에 47만 건 이상 일자리가 줄었는데 이걸 예. 능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이고, 그렇군요. 지금 보면 지난 3월부터 이제 취업자 수가 마이너스로 돌아섰는데 6개월 연속 감소세인데 다행히 4월에 이제 마이너스 47만 명 이후에 그 감소 폭은 줄어들었습니다. 그 마이너스 폭은 줄어들었는데 다음 달은 역시 지난 4월 47만 명 이상의 그런 감소 폭을 보이지 않을까 이런 진단이시고 자 그리고 배달 노동자라든지 방문 판매원 같은 특수 고용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분들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네요. 그렇습니다. 뭐 보험 설계하시는 분들, 학습지 교사분들, 택배 기사분들 이분들은 사실은 그 노동을 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제 노동을 제공하지만 개인 사업자입니다. 예. 근로자가 아니라 특수 고용 노동자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고용보험 가입이 안 된 거죠. 이미 가입이기 때문에 본인이 전액 내면 가입이 가능하지만 대부분 안 돼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19로 일자리 잃어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정부가 이처럼 이제 고용보험에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 고용 노동자들, 플랫폼 노동자들 고용보험 가입 확대를 추진해 왔고요. 지난 5월에는 예술인이 통과가 됐죠. 이번에는 예.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해서 고용보험을 적용하자라는 법안이 이제 국회를 이번 주 통과를 했는데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게 보험료입니다. 예. 고용보험료는 본인과 사업주가 공동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반씩.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둘 다 만만치 않게 반대 목소리가 높은데요. 일단 경영계에서는 기업의 부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조치다라면서 유감을 표명하고 있고 예.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 10명 중 6명이 고용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건 반대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의무 가입할 경우에는 사업주가 부담 증가하면 당연히 해고하고 본인의 일자리를 위협받을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그렇겠네요. 예. 때문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부의 고민이 좀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뭐 사실 이 취지는 참 좋습니다. 이 특수 고용직들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자는 건데 정작 당사자들 그러니까 노동자들하고 이 고용주들 모두 이 법안에 반대한다. 반대하는 목소리가 훨씬 더 크다. 뭐 고용자들은 뭐 거의 100% 반대할 것 같고 노동자들도 10명 중 6명은 반대하는 예, 이런 상황. 아무래도 노동자들 입장에서도 지금 당장 생활이 팍팍한데 보험료를 당장 또 내야 되니까요. 이게 좀 가장 큰 부담일 것 같고 뭐 소득이 또 드러나는 그런 것에 대한 또 거부감 이런 것도 좀 있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이 미국 정부의 중국 화웨이에 대한 제재 뭐 다들 알고 계실 텐데
자, 이제 이 강도를 한층 더 강화했습니다. 미국 정부에서. 자, 이렇게 되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지금 화웨이의 반도체를 납품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이 화웨이에 대한 이 수출이 지금 불가능해졌다고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 미국이 지금 미중 갈등의 정점에 있는 화웨이가 추가 제재 대상인데 오늘 10월부터 추가적인 제재를 시작하겠다는 건데요. 네. 이미 지난달에 예고를 했습니다. 이 추가 제재안의 내용이 뭐냐? 미국 반도체 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만드는 이 기업이라면 미국 승인 없이는 어떤 형태로든 화웨이에 물건 팔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반도체 공정의 특성상 미국의 기술과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제품 생산이나 검사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그동안 화웨이의 이 스마트폰용 메모리칩 반도체를 공급해온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오는 15일부터 거래를 중단하는데 문제는 비중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매출 비중을 좀 따져봤더니 네. 삼성전자가 거의 7조 원이 넘고요. 7조 원. 예. 1년에. 예. 그리고 SK하이닉스도 3조 원. 둘이 합치면 10조 원에 가까운 매출 타격을 피할 수가 없고 예. 뭐 다급해지니까 양사는 이제 미 정부에 화웨이 거래를 승인해달라라고 요청했지만 이게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고요. 예. 그리고 이제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이제 디스플레이 패널도 문제입니다. 아, 삼성과 이제 LG의 경우에 거의 3조 원 가까운 이제 화웨이 수출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수출도 전면 중단됩니다. 그러나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도 있는데 왜냐하면 이 화웨이가 타겟이기 때문에 화웨이는 전 세계 통신 장비 1위 업체인데요. 예. 최근에 삼성전자가 미국의 이 버라이즌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미국의 통신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게 뭐 계약 규모가 거의 상당했죠. 8조 원 가깝습니다. 8조 원이요? 예. 그렇죠. 예. 8조 원 상당이다 보니까 화웨이가 오히려 타겟이 되면 반사적으로 2위, 3위 업체인 삼성전자가 또 수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예, 예. 자, 이런 이제 동전의 양면과 같은 상황인데 어쨌든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어떤 중국과의 반도체를 좀 격차를 좀 버리면서 유지하느냐가 앞으로 이제 미중 싸움에 어떤 좀 벗어나가는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화웨이에 이제 납품을 못하게 되니까 지금 당장 뭐 매출이 상당히 많이 감소하니까 뭐 피해를 보겠지만 조금 중장기적으로 봐서는 화웨이가 우리 기업의 상당한 경쟁자 아니겠습니까? 뭐 통신 장비뿐만 아니라 여기에 또 핸드폰도 만들잖아요. 화웨이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쟁사가 또 어려워지니까 반사 이익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런 말씀까지. 오늘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라디오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할인점보다 더 실속있고 편의점보다 더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곳, 시장보다 더 정이 넘치고 백화점보다 더 품격 있는 곳, 이런 곳이 없을까요? 네, 우리 동네 우리 할인점 헌마트가 있습니다. 지난 25년간 항상 고객과 함께한 홈마트. 용상점, 자이점, 신용주점, 사천점에서 새롭게 고객님께 다가갑니다. 홈마트! 잘 안 들리세요? 동화보청기의 전문 청릉사가 시원하게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100년가게에 선정된 기업 동화보청기로 오세요. 동화의료보조기 보청기는 서부초등학교 정문 앞에 있습니다. 문의 054-858-3334. 유일무이 경북 단 하나뿐인 국립종합대학교 국립안동대학교가 세상 단 하나뿐인 당신을 위해 다양한 장학혜택 아낌없는 지원으로 여러분의 꿈을 더 크게 응원합니다. 경북 유일의 국립종합대학교 국립안동대학교. 가장 신선한 장보기는 온라인 경북 농식품 산업대전. 24시간 오픈 슬기로운 집밥 생활은 온라인 경북 농식품 산업대전. 9월 11일부터 30일까지 사이소 11번가 SSG.com 쿠팡에서 우수한 경북 농식품을 만나보세요. 쿠폰 선물도 놓치지 마세요. 추석 선물도 고민 끝. 사랑이 있어요. 소중한 우리
지금 여러분께서는 안동 MBC 시사정보 프로그램 허환구의 라디오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사생결담 강재혜입니다. 네, 6시 25분 35초 지나고 있습니다. 김성수의 세상읽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김성수 시사평론가와 함께하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네, 오늘은 한창 뜨거운 추미애 논란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워낙 할 얘기가 많아서요. 오늘 좀 핵심만 좀 콕콕 좀 찝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야당 국민의힘과 보수 언론이 이제 나날이 추미애 법무장관 관련 의혹을 쏟아내고 공격을 하고 있는데, 자, 일단은 오늘 나온 얘기부터 좀 해보죠. 국방부에서 명확한 해명이 나왔죠. 그것 좀 소개해 주시죠. 예.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이 뭐 황제 휴가를 받았다. 뭐 탈영을 했는데 그걸 휴가로 포장해 줬다. 뭐 이런 주장들이 쭉 나왔는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규정상의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처음으로 내부 규정까지 공개하면서 부인을 한 것입니다. 국방부에서 공식적으로 규정상 네.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오늘 이제 법무부 장관 아들 휴가 관련 자료를 기자들한테 다 배포를 했어요. 예. 그래서 거기서 이제 청원 휴가는 어떤 절차를 갖추어서 갖게 되고 예. 또 카투사 육군의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상세히 설명을 해서 대부분의 이 의혹은 해명이 됐다. 이렇게 예.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이 추미애 장관 관련 의혹이 크게 봐서요. 휴가 관련 의혹이 있는 거고 네. 통역병으로 좀 뽑아달라는 그런 청탁에 관련, 네. 관련한 의혹이 있고, 부대배치를. 과대배치도 있고, 네, 과대배치를 뭐, 지금 의정부에서 근무했는데, 요즘 용산으로 네. 좀 옮겨달라, 뭐 이런 청탁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크게 봐서 한 세 네. 가지인 것 같아요. 가장 네. 큰 게 이제 휴가 관련 의혹인데, 자, 어떻습니까? 일단 뭐 병가도 나오고, 뭐 개인 연차 휴가도 나오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네. 어떻게 해명이 나왔습니까? 일단 그 국방부의 자료에 의하면 서모 씨는 2017년 6월 5일서부터 14일까지 1차 병가 휴가를 사용을 했고요. 예. 부대 복귀 없이 6월 15일서부터 23일까지 2차 병가 휴가를 사용을 했습니다. 예. 이후에 24일서부터 개인 휴가 4일을 사용해서 27일 부대에 복귀를 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구두로 휴가를 연장받고 또 병가 휴가의 연장을 위한 뭐 군병원 요양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았다. 그래서 네. 특혜다. 황제휴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군인의 지휘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요. 군인이 부상을 당했거나 혹은 질병이 있을 때 지휘관이 30일 범위 내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가 있습니다. 지휘관 재량으로 네. 30일 범위 내에서. 예. 그리고 현역병 등의 건강보험 요양에 관한 훈령 제6조 2항을 보면 소속 부대장이 20일 범위 내에서 청원 휴가 연장 허가를 할 수 있고 네. 또 민간병원 입원의 경우 군병원 요양심의를 거치도록 이렇게 명시가 이제 되어 있거든요. 아, 민간병원에서 만약에 입원했을 경우에는 예. 군병원의 요양심의를 받아야 된다. 예. 예. 그런데 지금 민간병원에 입원을 한 적은 없어요. 입원은 안 했죠, 서 씨가. 예. 예. 그러니까 군병원의 요양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예. 그런데 지금 그 진단서와 소견서를 보면 3개월 이상은 이 가료를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 3개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이 관절경 등을 이용해서 수술을 받았을 경우 민간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퇴원을 하거나 할 수는 있는데 예. 실제로 지금 보면은 그 6월 5일서부터 14일까지 다리가 너무 아팠기 때문에 병가 휴가를 사용을 했는데 이때 당시에 예기치 않게 수술을 받은 상황이 됐고 예. 그래서 입원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료로 휴가 기간 동안에 충분히 회복이 되지 않아서 다시 추가해서 이 소견서를 내고 또 2차 병가 휴가까지를 쓴 거죠. 예. 그리고도 이제 4일을 더 추가를 썼는데 이때 당시에 그러면 이메일 등등을 통해서 전화 통화 등등을 통해서 부대장한테 알리지 않았는가? 다 알렸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 허락을 듣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메일 기록이 다 있어요. 다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기 예.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금 보면은 이제 그
육군 규정에 있는 내용 내에서 예. 실제로는 부대장이 20일 범위 내에서는 청원 휴가 연장 허가를 할 수 있다는 상황들이 다 나와 있어서 예. 문제가 없다. 예. 그리고 또 그 국방부 관계자가 국군 규정보다 국방부 훈령이 우선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 지금 규정이 지금 올해 2월에 입원할 경우에만 요양심을 받도록 그 육군 규정이 개정이 됐지만 그 이전에도 훈령이 우선 적용됐을 경우에는 커다란 문제가 없는 걸로 보인다라고 해명을 한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은 솔직히 말해서 상식적으로 봐도 이해가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 군대가 교도소도 아니잖아요. 교도소에서도 뭐 아파서 수용 생활을 하기가 힘든 상태면 보석까지 허락을 해주는 게 네. 그 상식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예. 아파서 외부 병원에서 진단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허락 받아가지고 진단을 받거나 치료를 받으러 나올 수가 있는 게 교도소에서도 나올 수 있어서 박근혜 대통령도 나와서 진단을 받았었잖아요. 심지어 예. 장시간 그 입원을 하고 있는 바람에 이게 교도소에 있는 거냐 이런 논란이 벌어지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거예요. 예. 군 같은 경우는 더더군다나 안정적으로 군 병력을 가장 효율적으로 잘 그 직무의 그 의무를 다할 수 있게끔 배려를 하는 것이 또한 국군의 하나의 그 군 병사 관련 그 관리 규정이죠. 예. 그런 측면에서 이런 규정들이 만들어진 것이고 예. 그 규정대로 진행이 됐다는 점에 있어서는 알겠습니다.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지금 야당에서 네. 주장하는 게 자 일단 이 서 씨가 입대하기 전에 일단 왼쪽 무릎인가요? 수술을 했죠? 예. 수술을 하고 예, 입대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휴가 받을 당시에 이때 2017년 6월에 나머지 무릎, 오른쪽 무릎까지 수술을 하게 된 거잖아요. 이거는 확실히 예. 확인이 된 건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2차 병가 휴가 받을 때 이 과정에서 네. 그리고 또 4일간의 개인 휴가를 쓸 때 연장할 때 이때 네. 뭔가 뭐 저 의혹이 있는 거 아니냐 청탁이 들어간 거 아니냐 네. 이건데요. 이건 뭐 문제가 없겠습니까? 이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부대 관리 훈령 제 65조 또 육군 병영 생활 규정 제 111조에 따라서 네. 휴가 허가권자가 누구냐면 부대장이잖아요. 부대장 예. 네. 구두 승인으로 휴가 조치가 가능하고 휴가 중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화 등으로 휴가 연장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실제로 지금 서 씨가 카투사였죠. 예. 한국군 규정에 의해서 휴가를 사용했다는 것이 재확인됐어요. 그 뭐 미국 규정에 의해서 할 수 있었다, 한국 규정에 뭐 어쩌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예, 예. 한국군 규정에도 육군 병영 생활 규정에 따라서, 그 개인의 그 지휘관의 그 재량에 따라서 이런 연장 조치가 유선상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게 확인이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제 규정 위반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솔직히 최근 들어서 더더욱 이 지휘관의 재량에 의해서 병가라든가 복귀가 어려울 시에 휴가 연장들이 허락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때는 뭐라고 그 거기에 훈령이 되어 있냐면 가능한 방법을 통해서 부대장의 허가를 득해라라고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네. 전화를 통하든 이메일을 통하든 어떤 형식으로는 이제 그 상황들을 보고를 하고 거기에 따른 그 부대장의 승인을 득하기만 하면은 휴가가 연장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 통역병으로 뽑아달라 그 청탁에 대해서 이건 또 어떻게 뭐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다면서요? 이 부분을 그 담당했던 군 최고 책임자가 청탁이 있었다. 예. 그런데 잘못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부하들에게 얘기해서 뭐 통역병 선발 방식을 무작위 추첨으로 바꿨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예. 실제로는요. 원래 추첨이 원칙이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청탁 등은 없었다라고 하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청탁이 없었다. 예. 예. 그리고 예. 실제 통역병으로 선발도 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이전서부터 그러니까 통역병을 그 선택할 수 있는 방식이 지원자 중 추천 방식으로 선발하는 것이었고 그리고 뭐 그때 당시 소문은 무성했던 모양이에요. 서로 그냥 통역병으로 갈 수 있게끔 해달라고 여기저기서 청탁이 들어온다는 그런 소문들을 무성했는지 모르되 예, 예. 기본적으로 지금 서씨 측 혹은
이 장관 측에서 압력을 뭐 넣거나 뭐 청탁을 했다는 그런 기록이나 그런 것들이 없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 이 부분도 확인이 되는 걸로 봐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평창 동계올림픽 통역병 이거 청탁도 없었고 실제 선발되지도 않았다 이게 확인이 네. 됐고 자 나머지 하나 이제 부대 배치에 관해서 이제 의정부에서 나왔는데 카투사를 이 네. 용산으로 좀 옮겨달라 이런 청탁을 했다는 이런 의혹도 있었잖아요. 이건 어떻게 확인됐습니까? 예, 이게 이제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의 주장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뭐 그때 당시에 그 관련됐던 단장도 그런 증언을 했다 이러면서 녹취록을 갖다 공개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 단장이라고 하는 분이 자기 직속 부하였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예. 예. 지금은 이제 예비역 대령이죠. 예비역 대령인데 그렇죠? 예, 예. 예. 그리고 지금 그 카투사 부대 그 보직과 배치가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컴퓨터 난수 추천 방식으로 결정되는 상황이라서 외부 개입이 불가능한 구조인 것이 예. 사진 등등을 통해서 다 확인이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실제로 대강당 같은 곳에 사람들이 수백 명이 있어요. 앞에는 장병들이 있고 뒤에는 가족들이 있어요. 예. 그 상황에서 우리 부대 배치는 이런 식으로 진행한다는 걸 다 설명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 자리에서 컴퓨터 추첨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자대 배치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뭐 구체적으로는 뭐 할머니 90세의 할머니와 아버지를 놓고 뭐 교육을 40분 동안 했다는데 거기에 함께 동석했던 친척이 3명이나 있었고요. 예. 그 세 분이 일관되게 그런 일이 없었다라고 하는 걸 증언하면서 아. 이 내용과 관련한 보도를 한 알겠습니다. 곳을 예. 지금 그 고소한 그런 상태입니다. 예, 지금 이 시간에 한 1분 남았는데요. 이 사실을 이 의혹이 아들 의혹이 장관 취임 때부터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네, 네.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검찰 고발을 해서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런데 왜 자꾸 이런 의혹들이 불거지고 해명되는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 걸까요? 자, 일단 그 지금 검찰 수사를 진행 중이잖아요. 네. 예. 근데 특히나 그 권력의 그 인근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그 수사의 기법 중에서 특수부 특히 특수부에서는 이제 언론에 일정한 혐의 사실을 갖다가 이제 그 취재의 형태로 흘려서 그걸 통해서 본인을 갖다가 압박하는 수사 기법이 있다고 MBC PD 수첩에서 이제 폭로한 바 있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검찰의 수사 기법으로도 보이는 기사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가령 뭐 민원실에 전화를 해서 뭐 압력을 넣었다는 그 풍으로 나온 기사들 같은 경우가 그런 건데요. 그런데 민원을 넣는 것을 압력이라고 표현한다는 건 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민원실은 그런 있는 거죠. 문의를 하라고 예. 만들어 놓은 게 민원실이고 민원을 넣는 건 누구든지 그렇죠. 뭐 장관의 뭐든 이런 걸 따지지 않고 누구든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민원을 넣는 것이죠. 예. 그런데 이런 상황이 정치적인 어떤 그 목적이 있는 그 사람들과 결부가 되면서 결과적으로 정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지금 이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을 겨냥한 이런 정쟁이 과연 나라를 위해서 바람직한 일인지에 대해서 냉정한 좀 그렇죠. 판단들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네요. 사실 정말로 청탁을 하려면 민원실이 아니라 그 부대 고위 관계자에게 했겠죠. 예. 자,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김성수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날씨 알아보죠. 김도연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올여름 정말 요란했는데요. 달력이 9월에 접어든 지 벌써 열흘이나 지났습니다. 볼에 닿는 바람도 아침 저녁으로는 제법 서늘해졌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북서쪽 고기압과 북쪽의 저기압 사이에서 차고 건조한 공기가 지속적으로 내려오고 있고요. 이 때문에 당분간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게 나니까 감기 걸리지 않도록 외투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내일 기온은 아침이 18도, 한낮에 25도 예상됩니다. 성동 현재 기온은 어제와 같은 22도, 체감 온도는 22.8도, 습도는 84%입니다. 날씨였습니다.